코로나 사태를 보는 꼴등 국가 미국. 이것이 바로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제는 크게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글에 나와 있던 그대로입니다. 예. 보시면 사회 대혼란, 얼치기 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숫자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억 8,601만 2.4. 이 숫자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따가 다시 언급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뭔지. 자,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는데 지금 현재 48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죠. 근데 어제 기준으로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1등 국가죠. 확진자가 150만 명 이상이 나왔고 사망자가 9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저치예요. 이게 미국에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검사 영향이 딸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30% 이상 더 많다. 그러니까 12만 명 이상이 적어도 사망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현재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심각한 상황을 만든 가장 1등 공로자는 바로 대통령 트럼프죠. 이 사진, 맨 처음에 나왔던 사진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 한국 기준으로 어린이날인데 일리노이주에 미 정부가 지정한 마스크 생산 공장이 있어요. 의료 제품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쳐들어 간 거죠. 이게 보시면 고글만 끼고 마스크를 하지도 않고 공장에 막 쳐들어 간 거예요.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뒷모습 보이는 이 직원분은 고글도 잘 하시고 마스크도 단단히 방역 무장을 하셨는데 정작 이 대통령과 이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라는 작자들은 다 절차를 싹 다 무시해버린 거죠. 보시면 이 마스크도 침 튀기면서 말하면서 아예 그 면도 접촉하면서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있죠. 예, 이들이 얼마나 미국의 해안무도한 존재들인지 딱 알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트럼프의 메시지는 마스크? 그딴 거 쓰지 마. 나도 안 쓰잖아. 이런 거, 이런 이상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가 현재 4년 차인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외쳐왔잖아요. 4년 외쳐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 예. 그래서 저렇게 썼는데 근데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뒤에서 1등이다. 꼴등. 예. 이게 트럼프가 이룩한 성과, 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도 있어요. 바로 아베입니다. 아니, 막강한 아베가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꼴등일 수가 있냐?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PCR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확진자 집계도 안 하고 사망자도 축소하고 하는데 어떻게 아베보다 트럼프가 앞서냐? 이런 질문이 있길래 좀 잠깐 찾아봤는데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뭐 도찐 개찐 저거 사툰인데 예. 막상막하 용상박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는 거라면 그나마 일본에는 국가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치료비나 어떤 의료 지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회예요. 자, 보시면 트럼프가 이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막 확산되기 시작하던 3월에 이런 쓰레기라고 뭐 이상한 헛소리 했는데요. 예, 코로나는 나를 엿먹이기 위해 야당과 가짜뉴스가 갑자기 날조하는 사기다. 의사들은 내가 얼마나 의학의 죄가 깊은지 깜짝 놀라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진짜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살균제 주입 파문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게 4월에 있었던 건데 살균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뭐 용도 좋은 거 많은데 주사로 맞으면은 나을 수 있다. 내가 효과 보장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얘기를 한 그 19시간 그 동안에 미 독극물 센터에 이 살균제를 입을 헹구거나 가글 해가지고 뱉다가 사고가 난 그런 사례가 접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자, 기사를 찾아보니까 살균제를 주사로까지 주입한 사례는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나쁜 영향 때문에 미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고 하다못해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에서도 저 트럼프에서 저게 살균제 쓰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엇박자로 정부와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경제를 재개하자. 10만 명 넘게 죽어도 경제는 재개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경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경제 재개는 자신들의 주변, 자신과 친구들만 배 두둑하게 불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상공, 뭐죠 저거? 아, 소상공인 지원금. 예, 소상공인 지원금이 미국에서도 나와요. 나오는 게 어떤 기준이냐. 100명 이하의 사업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부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득을 굉장히 많이 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 자회사에서 한 명이 100명 이하의 사업장이 있으면 소규모, 중소규모 사업장이 있으면 그것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트럼프의 친구들이 뱃속으로 꿀꺽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국민 목숨 버리자는 거고 10몇 명 넘게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뭐 대통령과 부통령을 뭐 매일 검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식으로 국민 생명은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돈이냐 생명이냐 했을 때 트럼프가 선택한 건 당연히 돈이죠. 이 어제자 주한 미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 계정을 보니까 미 법무부가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미 법무부는 비열한 사기꾼들이 코비드19에 대한 사람들의 혼란과 두려움을 악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못하죠? 왜 트럼프를 차단을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막 굴러가는 미국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연방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연방주의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이 50개 주와 한개 특별구, 저거 워싱턴 DC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뭐 각 주마다 재정이나 회계 같은 면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큰 틀에서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그런 연방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도 트럼프와 전국의 주지자들이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아, 이 코로나 사태 어떻게 할 거냐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연방주의를 정의하는 걸 보면은 각 주의 개별적 이익에 앞서 합중국 전체의 국가적 이익을 강조하는 주의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뭐 이기주의 불리지 말고 집단 공동체 정신으로 이겨내자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 이 가운데에 있는 저 노란 머리 여성분 옆에 남성이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이 사위가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라는 걸 맡고 있어요. 이게 비선이에요, 비선. 가족이 비선으로 맡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연방의 전략 비축분이란 것은 연방을 위한 것이지 주를 위한 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연방 정부가 모은 구호 물자들을 주 정부에 주지 않겠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월에 만났던 트럼프하고 주지사들의 회동이 어떻게 됐냐를 다시 돌아보면 그때 공화당, 민주당 주지사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아, 우리 진단 키트가 너무 부족하다. 좀 연방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하는 말은 나는 진단 키트 다 잘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다. 왜 거짓말 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방과 주가 합치지도 못하고 단결도 못하고 마구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난장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마스크 쟁탈전, 007 작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 메릴랜드의 호건 주지사라고 이 사람이 한국계 부인이래요. 그 부인분이 한국인, 한국계 사람이라는데 이 한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들여온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연방 정부가 계속 강탈을 하겠다는 게 다른 주지사 친구들한테서 들려온다. 그래서 굉장히 각별히 조심했다고 하면서 인천 공항에서 그 메릴랜드 주 공항으로 오는 과정에서 주 정부와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비밀 창고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단결을 하나도 못 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다. 막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어제자 기사인데 3주째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의료 장비가 엄청나게 부족해서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집에 가면은 내 아이가 감염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까 그 숫자를 다시 상기해 보면은
그 35억이라고 했는데 그 35억은 현재 미국에서 필요한 마스크 수량이 35억입니다. 근데 아까 8,601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비축하고 있는 게 8,601만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필요한 분량의 2.4%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완전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보면 트럼프가 하도 못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잘하는 사람이 부각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앤드루 쿠오모라고 뉴욕 주지사입니다. 뭐 정은경 그 질병본부장이 하는 것처럼 TV로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뭐 소통도 하고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가 다 해봤는데 대중교통 통제도 하고 사회적 격리 시행도 하고 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감염된 사람이 82%가 나온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방역 대책을 난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대통령이나 뭐 주 정부나 다 거기서 거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사건도 일어났죠. 이거 총기를 든 사람들이 몰려가서 아 나 마스크 쓰기 싫다. 사회적 격리하기 싫다. 내 권리인데 왜 내 자유를 망가뜨리냐 너네가. 라고 하면서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감염 위험성 있는데도 막 총기를 위험하게 들고 있었죠. 또 이런 걸 부추기는 건 또 트럼프죠. 총 든 시위대한테 아 매우 좋은 사람들이라 자기 찍어준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이 위기 속에서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뭐 강조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연방과 주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 자유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데 대체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 연방의 그 주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는 맥도날드에서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총을 들고 와서 막 난사를 해야 되는 머리에 총을 쏴야 되는 그런 사건도 터졌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살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나라권이 개판 5분 전이다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의료 사막이 펼쳐지고 있고 도박판 논리 그러니까 목숨을 돈으로 못 바꾸는 돈으로도 목숨을 못 사는 그런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코로나 사태가 의료 사막이라고 했는데 이 의료 사막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집 근처에 다 병원이 있잖아요. 걸어서 10분에 갈 수 있고 종합병원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은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 멀리 차 타고 나가야 간신히 병원이 있는데 그조차도 환자들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일단 단일한 국가 공공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영보험, 각자 도생 그런 게 펼쳐지고 있고 또 주별로 다른 그 재정 부담 기준이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미국 지역의 병원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건설된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소수 부자들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태 속에서 환자를 받을 수도 없고 뉴욕에서는 그 시신이 냉동 트럭에 미어터져 부패된 상황에서 막 들어있는데도 처리 못하고 그런 상황이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아파도 갈 곳이 없는 거고요. 설령 병원에서 받아준다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거 다 빚내야 돼요. 근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꼴등이 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보험,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이런 게 있긴 한데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뭐 이런 것도 다 민간 보험 연계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험이 안 됩니다. 이건 둘리 친구, 예, 또치인데 또치가 알고 보면 라스베가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서커스에서 이것저것 재능을 많이 배워왔다고 자랑을 만화를 보면 하는데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선망의 대상인지 아닌지 과연 또치가 뭐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 보시면 이 원래 라스베이거스죠. 예. 이 라스베이거스인데
여기 어째 스페인어로 투원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에 억지로 돈을 퍼부어서 물길을 뚫고 전력을 보급하고 그렇게 강제로 자본주의의 힘으로 강제로 세워진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들이 뭐 불야성이라고 하죠. 뭐 빛나고 있고 저렇게 멋져 보이는데 꼭지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실태를 보면은 노숙자가 넘쳐나고 무법천지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이 라스베이거스에는 노숙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돈을 번 일부 사람들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아래 서민들은 못 사는 그런 구조였다. 이런 겁니다. 그 사회 자체가 도박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라스베이거스가 이 뉴욕 빼고는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이 몰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일자리 가정이 전부 초토화됐습니다. 이 라스베이거스 도시권의 인구가 200만 명인데 그중에 실직이 35만 명이 됐고요. 대부분 다 카지노 연계해서 서비스 산업, 숙박업을 한다든지 어떤 서비스 카지노 딜러 그런 걸 한다든지 해서 먹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끝장난 거예요. 노동조합도 없고 보험도 없고 하니까 생계가 끊기고 나니까 엄청 막막하고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도 줄이 하도 기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아 정부는 돈도 못 벌게 하고 지원도 안 한다. 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거냐. 차라리 카지노 열어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5월 15일에 원래 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재개장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개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스베이거스는 이 돈이 없으면 죽어라. 이런 걸 보여주는 도박사회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코로나 핑계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드림은 거짓이다. 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어릴 적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파인드 어웨이라고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 나와가지고 그 아일랜드에서 살던 가난한 톰 청년과 부잣집 딸이 뭐 니콜이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다가 엄청 넓은 땅을 오클라호마 주라는 데서 얻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도 쟁취하고 자유도 얻고 어떤 그런 전형적인 미국식 아메리카 드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시면 미국의 뉴욕을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뉴욕은 미국이 일단 건국이라는 걸 하고 나서 맨 처음에 가장 많이 몰려왔던 도시죠. 그 다양한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뭐 히스패닉, 라틴계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뭐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와서 사는 곳인데 뉴욕에 보면 다섯 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맨해튼이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테튼 아일랜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퀸스나 브롱크스 같은 동네는 낙후된 지역이에요. 흔히 말하는 슬럼과 그런 게 펼쳐져 있고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굉장히 문명의 척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보시면 침수, 정전, 가스폭발 여기가 뉴욕 맞아?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2007년에 나온 기사예요. 근데 지금 13년이 넘게 지났는데 맨날 태풍 오면 저렇게 나무가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대처를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동네예요. 특히 여기서 피해를 받는 건 흑인입니다. 이게 영화 겟아웃의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일단 이번 코로나 사태의 시작점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뉴욕이라고 해요. 원래 북서부의 워싱턴 주라는 데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퍼져나가기 시작한 발화점이 뉴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뉴욕의 흑인 히스패닉 인구가 전체 뉴욕의 사망자 수에서 보면 백인의 두 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전주로 다 코로나가 뻗어나갔다는 DNA 추적 검사가 나왔는데 보면 위스콘신주에서는 흑인 인구가 26%밖에 안 되는데 전체 사망자 비율의 40%를 흑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시간주에서도
흑인 인구가 14%인데 사망자 비율은 41%나 나왔어요. 또 흑인 인구가 많은 루이지애나 주 같은 경우에서는 흑인 사망자 비율이 70%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톰 행크스나 마돈나 같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됐다가 치유됐다면서 그 극복기를 미담처럼 막 전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화가 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보면은 톰 행크스 같은 경우는 호주에 집을 아예 빌려가지고 통째로 거기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5일 만에 일어났대요. 이게 그걸. 그리고 마돈나는 그 파리에 공연 갔다가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감염이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몰래 조용히 치료받다가 낫고 나니까 저런 이상한 말을 자기 SNS에 올리고 있는 건데 마돈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죠. 마돈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는 전부를 다 평등하게 만드는 거다. 아, 이 진기한 바이러스는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한테 제공해준다. 이건 우리를 모두 똑같이 만들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들은 돈이 많으니까 치료도 진단도 받고 치료받고 돈을 퍼부어서 간신히 살아남는 거죠. 아까 그 뉴욕의 흑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만 살아남는데 이게 어떻게 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미국 주류의 인식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또 미국에서 미국의 사회를 떠받친다고 하는 그 대기업, 금융계 그쪽으로 봐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그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 코로나19로 직원 7명 사망했고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아마존 직원들이 계속 항의하고 호소를 해도 아마존이 계속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동선을 다 밝히지 않고 다 묻어버리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나 아베나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든 국민, 자기 직원, 생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최대한 그걸 감춰서 이익을 내고 말겠다는 그 자본주의 그런 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건요.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선택지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손가락 두 개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보면은 우선 공화당에 트럼프가 있고 저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저쪽에 찌그러져 있는데 근데 이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찐개찐 막상막하 이런 작자들이거든요. 의료 민영 보험 그 대기업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만 살아남는 그런 걸 신봉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미국은 바뀌지 못할 겁니다. 이게 분명 사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결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뭐 핵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48입니다. 이거 48은 미국의 48개 주에서 이 경제 재개를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이런 건데 결국 트럼프가 말해왔던 사람이 죽어도 국민이 죽어도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들만 희생되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데 이 1은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부분 서민층인데 그들이 지금 경제 활동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또 오직 자신만 아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있다. 그런 이유에서 1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입니다. 겨울은 이번 겨울을 고비로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올해에 종결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까지 가서 말 그대로 코로나 겨울을 맞이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겨울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미국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무리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좋은 사회다 라는 교훈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